안녕하세요. 펀드 매니저 문경현의 신뢰도 높은 방송, 정직한 방송, 주식 고객의 TV입니다. 최근에 KRM이 상당히 많은 폭의 낙폭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일단 KRM은 제가 2023년도부터 이렇게 고스트 로보틱스가 인수됐을 때 작전주로 한탕을 해야 되는 이유라는 이 자극적인 썸네일로 진행을 했었던 기업이죠. 그 당시에 이 KRM은 이렇게 보시면 초록뱀이 이미 다물 멀티미디어 시절부터 투자를 했었던 세력 지분 지도에 있었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유의하시고 조심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런 기업입니다. 다물 멀티미디어 시절에 보시면은 시가총액은 2,280억밖에 되지 않지만 오히려 재무제표는 적자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던 기업인 거알 수가 있고요. 요 시기에는 이미 뭐그 한계 기업으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무언가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KRM이 고스트 로보틱스에 인수가 되자마자 재무제표 자체가 완전히 나락으로 가게 됩니다. 이게 능력이 되지 않는 업체가 우회 상장을 단순하게 하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사업을 벌리니까 기존의 사업에서도 경쟁력을 보이지 못하고 현재의 새롭게 시작하는 로봇에서도 어떠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겠죠. 최근에 보시면 공시의 대부분이 전환청구권 행사와 전환가액의 조정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죠. 보시면은 전환가액의 조정이 여기 보세요. 자, 8,690원에서 8,278원으로 떨어졌다가 최근에는 엄청난 폭락이 일어나니까 6,250원까지 조정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7월 15일, 4월 18일, 그죠? 약 3개월 만에 이런 식으로 폭락을 하니까 이제 전환을 하고 나서 주가가 오른다라고 하면은 이 전환 사채를 가지고 있는 무리들은 엄청난 차익을 볼 것이다라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주주들은 전환가액이 발행되는 만큼 주주가치가 희석이 되기 때문에 손실을 보고 있다라는 거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동양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보유 비율 자체가 확 떨어지면서 페트라 신기술 조합의 이 조합 재산 분배로 인해서 이제 앞으로는 추적이 되지 않는다. 얘들이 평단가가 5,746원이에요. 5,746원인데 이들이 그5% 미만으로 각각 주식 수량을 가져가기 때문에 이제 매도를 해도 공시할 의무가 없다. 최근의 폭락은 이들의 매도 물량이 나왔을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보시면은 4% 미만으로 전부 다 공시 의무가 없다. 이제는 팔아도 이제 공시할 의무가 없으니까 예전에 있었던 그 리튬 테마들처럼 특히나 하이드로 리튬 있죠. 걔들도 세력지도에 엮여 있잖아요. 걔들처럼 주가의 폭락이 크게 나와도 이상하지가 않은 상황이다. 그런데 사실 이 회사는 작년 처음에 상장했을 때부터 이상한 흐름을 충분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23년 1월 1일 고스트 로보틱스 테크놀로지가 들어오기 전인 이 시기부터 1월 1일 날 전환청구권을 행사를 하기로 해요. 그러면서 갑자기 3,593원까지 떨어진 금액으로 전환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금액이 보시면 200억에서 137억으로 잔액이 남았잖아요. 대략적으로 63억 정도가 전환이 되었다. 그러면서 발행 주식 수량이 380만 조 이상 늘어난 걸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냉철TV라는 그 유튜버가 이제 유튜버 구독자들을 대상으로 텔레그램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고스트 로보틱스 테크라는 회사 자사주를 살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냉철TV에서는 고스트 로보틱스 테크놀로지 신주 수요 조사입니다. 단순 수요 조사이나 이를 바탕으로 사업 방향을 잡는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 올라가는 자료 보시면은 고스트 로보틱스 테크놀로지는 22년도에 알파 홀딩스와 연관이 되어 있는 공현웅 씨가 이미 대표이사로 있었던 기업이고, 그거를 1년 후에 사업체를 넘겨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정말 좋은 회사였다면 왜 알파 홀딩스는 이 사업을 포기하고, 이 냉철 TV에 나오는 유튜버에게 이런 사업 모집 자금을 땡기도록 했을까요? 그런데 이 금액 자체가 어마어마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790명에게 한 1,400억 정도의 금액을 모집했다라는 거 여러분들 제 영상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어쨌거나 조금 뒤 KRM은 2월 3일 날 이렇게 고스트 로보틱스 테크놀로지가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갖다가 체결을 했다라고 공시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당연히 따라서 올라갔겠죠. 그 비슷한 무렵 제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주식을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라면서 콜드스틸이라는 카페 매니저가 23년 2월 10일 날 제가 볼때 아주 좋은 회사라는 생각이 드는 회사고요. 이달 말쯤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우선순위는 저번 3호 사채 참여자에게 우선순위를 드린다. 저번 3호 사채 참여자분
뭐 이게 불법적인 요소는 없겠죠. 그렇지만 주식을 소개해준다는 얘기는 조금은 꺼림직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KRM 23년 3월 16일 날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세부 변동 내역이 변경이 돼요. 그래서 원래는 300만 주를 갖다가 주당 만 원에 사기로 했던 거 이렇게 싹 바꿔가지고 140만 주로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갑자기 유상신주를 취득을 하는데 4,920원에 400만 주를 취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비슷한 금액이 들어갔겠지만 주식 실행은 훨씬 더이 부분이 많은 걸 아실 수가 있고요. 신용잔고에서 조금 특이한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신용잔고 비율이 높아졌다는 얘기는 그 회사의 주식을 신용으로, 그러니까 남의 돈을 빌려가지고 샀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2월 3일을 기점으로 신용잔고율이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빠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발표는 2월 3일부터 진행을 했다는 거 여기서 아실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그러면은 이미 이 내용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봐도 이상하지 않다. 그리고 2월 3일을 기점으로 그때부터 이제 보시면 여기에 있는 신규 물량이 하나도 없이 전체적으로 상한만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때는 차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갔다는 걸알 수가 있는 거겠죠. 왜냐? 신규가 없잖아요. 혹은 신규가 있었다 하더라도 신규를 초과하는 이상으로 상환을 했기 때문에 이 신규 부분이 아예 잡히지가 않았던 부분이다. 아, 그러면은 어느 정도의 암묵적인 합의나 내용이 오고 가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을 이 데이터로서 추측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좀더 모아서 수치해 보면 요 부분이거든요. 요 부분 동안 9,110만 5,075주가 평균 1,525원의 가격으로 거래가 된 것이 있다. 여기 되어 있죠. 2월 1일부터 3월 2일 목요일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 주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변동폭을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 아실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트레이딩 비율로 봤을 때도 이 부분은 분명히 무언가가 있었다. 조금 데이터 값이 이상하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은 3월 2일 이후 3%대까지 떨어졌던 신용잔고율이 다시 한번 6월 19일 날 이렇게 8%까지 올라가게 되고요. 여기서는 잔고, 신용잔고가 240만 주까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은 신용잔고가 최고로 높이 올라왔을 때가 이렇게 190만 주 정도만 있었어요. 그런데 전환사채 물량이 시장에 풀리고 유통수가 늘어나니까 아까 보셨다시피 이런 식으로 신용 비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240만 주 정도가 신용으로 써졌다는 거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6월 19일 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봐야 되겠죠. 보시면은 6월 23일 날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가 나오게 되는데, 요거 의무 보고 발생일이 6월 19일이다. 전환사채를 취득을 했다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면 전환사채를 취득하기 전까지 주가를 계속 올렸다는 부분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어쨌거나 최근에 폭락이 나오면서 이렇게 7월 8일을 기점으로 요 라인을 뚫고 하방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항상 요 라인 깨지면 더 이상 올라오기 진짜 힘들다. 왜냐하면은 지금 있었던 이 지지를 해줬던 선이 이제 저항선으로 바뀌게 되면서 올라갈 때마다 뚫지 못하도록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최근의 신용 잔고율을 보시면은 잔고율 자체가 이제 1%도 되지 않을 정도로 매도 물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 이 잔고 자체도 아까 200만이었는데 23만 정도로 줄어든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신규와 상환이 계속 늘어나면서 상환이 폭이 훨씬 더 높죠. 신규로 들어오는 애들은 이제 뭐 핫다 이런 걸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을 거고, 상환되는 애들은 이제 지쳐서 손절하는 물량들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KRM 분명히 7월 8일까지만 해도 신용잔고 초과했던 부분이 요렇게 최근 들어서 한 달도 되지 않아 일반으로 돌아왔다는 거알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엄청난 폭락이 이어지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요 라인이 이제 저항선이 돼서 뚫고 올라가진 못하고 오히려 아래쪽에 있는 박스권으로 진입을 했어요. 그래서 요게 다시 한번 올라가지 못하는 첫 번째 저항대가 되고, 요게 두 번째 저항대가 될수 있는 그런 기술적 분석을 볼 수가 있겠죠. 이게 순전하게 반대 매매가 나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장 초반에 이 종목에 대해서 무리하게 신용을 써서 물타기를 했거나 이제 투자를 했던 분들은 요 D 플러스 2일을 주거든요. 2일 동안에 요 증거금을 채우지 못해서 요렇게 반대매매가 초반에 터져버립니다. 터져버리는데 일단 물량을 보시면은 요게 3만 주 정도 되는 거잖아요. 요 사이의 금액이 대략적으로 봤을 때 어마어마하게 큰
금액이 되는 거겠죠. 왜냐면 여기서 밀렸고 여기서 버틸 수 있던 애들도 신용 반대매매 나오면은 증권사에서 그냥 반대매매 때려버리거든요. 아니면은 전환사채됐던 물량이 나온 것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재미있는 부분은 어떤 거냐면 이 KRM의 매수자들, 즉 냉철TV 구독자들은 이런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내용인 거죠. 그러면서 23년도 2월 초에 라방에서 처음 다물을 언급을 했고 중순부터 계획에게 뽐뿌. 23년 3월 6일 때 3천원대 다물 CB 187억 원 주식 전환을 했고 이런 식으로 하고 뭐 다리콜 테스트 통과했다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뭐 이런 부분은 회사의 IR에게 물어봤을 수도 있고요. 중요한 부분은 우리는 이런 정보에 접근을 할 수가 없었고 냉철 구독자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들을 수가 있었던 부분이었던 거죠. 그리고 뒤쪽 보시면 얘네들 홍보로 다니면서 쓰는 기계들이 본사 거 사온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 뭐 여기 거의 냉구독자 95% 넘을 건데 지금 후견인 내용이나 자청 갤러리 내용이나 냉구독자는 놀랍지도 않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로 봐서 어떻게 보면은 이들만이 리그에 일반 주주들이 들어가서 뭐 어떠한 손실을 보고 있는 케이스도 지금 상황에서는 상당히 많지 않은가. 그리고 반대매매의 경우에는 이러한 확신을 받았던 구독자나 주주들이 어떠한 신용까지 써가면서 레버리지를 극대화하여 매수를 했다가 거의 지금 반토막 시점에서 크나큰 손실을 보고 가정에 피해를 본게 아닌가라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제가 이 카톡 내용을 공개를 했던 내용은 이분들을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 역시도 이러한 내용을 신뢰받는 사람에게 들었다라고 하면은 더 높은 레버리지를 사용했거나 투자를 조금 욕심내서 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 역시도 과거에 그랬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비난할 생각이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악플을 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위에 사람들은 자신들이 들었던 내용들이 되지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합리적인 의심과 비판으로 회사를 접근했었던 분들이고요. 이렇게 자신이 투자한 종목이 잘못됐다는 걸 인지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자신이 자산의 하락이 두려워서 제가 올렸던 비판 영상에 대한 수용 없이 무조건적인 악플과 비난만을 했었던 사람이 이런 분들이죠. 저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의심을 하셨던 유튜브 F킬라님도 역시나 함께 당하셨다. 하지만 결국 비판 영상에 의문을 가졌던 저희 영상을 보고 회사는 고소를 하였고 그 고소에 대한 내용을 구독자들에게 안심을 시키기 위해서 진행을 했던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상당히 많이 들고요. 그 부분이 구독자들이 알고 있던 내용과 저에게 올라온 고소장의 내용이 상당히 다르다는 부분에서 한번더 의심을 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물론 뭐 이들이 얘기하는 게 전부 다 사실은 아닐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지금 상황에서는 고소를 했던 거는 자금이 이탈되는 걸 막기 위해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계속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KRM은 결국에는 뭐 자기 본업에서 뭔가 할수 있는 부분이 없으니까 보시면 고스트 로보틱스 테크놀로지 뭐 비전 60 부품 공급을 확대를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리트빗과 AI 기반 ADAS 글로벌 판권 계약을 했다라고 얘기하고 뭐 로봇개 뛰고 종이들은 날고 뭐 이런 식으로 기사를 많이 내고는 있는데 실질적인 효과는 없다나. 최근에는 1년 정도 지났는데 회사가 말을 했던 부분을 갖다가 지키는 부분이 없으니 종목 게시판 내에서 열렬한 신도였던 분들이 이제 회사 자체를 갖다가 폭로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다. 큰 거둑이 올 거다. 추워질 때쯤 로봇 한두 대 팔리는 거 그거 빡빡하게 추적하지 마라. 자석 사업할 거다. 인원 모집한다. 이런 식의 내용을 그들만의 유료 방송에서 퍼뜨리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글을 올려주는 거고 유출이 어쩌고 까불지 마세요라면서 이분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겠죠. 그러니까 아래 댓글에 공식 IR도 아니고 유료 방송에서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게 맞는 거야라고 이야기가 나오고요. 이 부분은 분명히 어떠한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지는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하던 거를 똑바로 하지, 그죠? 하던 거 제대로 못하니까 이분들도 지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회사 망해간다는 거 스스로 알리는 셈이다. 이 내용이 6월 19일쯤에 나왔던 내용이니까 그때라도 정리를 하셨으면은 손실폭은 그래도 크지 않았다라는 부분. 유튜버 F킬라님의 내용을 조금 가져와 보면은 과거에도 냉철은 이런 식으로 내용을 한 적이 있었죠. 송명진 대표의 이상한 마케팅 회사로 사모사채를 발행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무위험 차익으로 금리차만큼 수익을 낼수 있다라고 보증을 하겠다. 이 내용으로 DC인사이드에서 자청 갤러리에 있는 분이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대한 법률에 관한 공익신고로 이렇게 이상한 마케팅 대표 성명진 그 자청이죠. 역행자 쓴 사람, 그 다음에 KRM 부사장 박홍일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혐의사항 보시면은 혐의자 박홍일은 본인이 운영하는 카카오톡 채팅방 냉철TV에서 23년 2월경 혐의자 송명진이 재직 중인 이상한 마케팅을 발행 예정인 상호사채를 투자를 권유를 했다. 리스크 없음, 무위험 차익 등 원금 지급을 약속하는 문자로 유사수진행위법 위반 정황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러한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나 봅니다. 오늘 기습 방송 했네요. 회사로 찾아오세요. 내 말이 구체적으로 안 지켜진 게 뭐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나 봅니다. 그러면서 회사는 차근차근하게 진전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겠죠. 마이너스 40% 주주가 들으니까 피눈물이 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고. 자, 다른 분들도 놀랍니다. 아니, 벌써 방송을. 원래는 방송하는 날이 아니었나 봐요. 그죠? 빤스런, 빵터짐 이런 건 뭐죠? 뭐 누가 정리 좀 해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고. 역대 니은치읓 방송 중 오늘이 제일 재밌었다. KRM 질문 나올 때 개꿀잼. 보통은 본인 마음에 안 드는 질문이면 화내고 매장시키던데 오늘은 마치 죄짓다가 딱 걸린 사람 같냐라고 되어 있는 이런 평들도 있어요. 그죠? 댓글 보니까 8천 손해보고 있다는 구독자의 투네일 읽으면서 빵 터지듯 쳐웃었다고? 에이 설마. 투네일은 여자는 마이너스 8천이다. 물을 타야 할지 말지도 감이 안 온다는 투나 읽으면서 빵 쳐댔던데 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 있었고. 자세한 내용은 여기 있더라고요. 이 회사에 2억 투자 후 8천 손실 투내를 했었다. 읽으면서 빵 터지시던데 남편 구독자가 남편 말에 홀려서 전재산 몰빵 후 누구 덕분에 인생 망해가는 게 그렇게 재밌나요? 누구에겐 인생과 가정이 걸린 문제입니다. 도의적으로 조금만 더 진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요. 냉철님께서는 분명히 사라는 말은 안 했다고 하시지만 사라는 말과 다름없게 구독자들을 혹하게 하는 여러 발언들을 한 거는 맞습니다. 법적으로 본인이 책임 없다라고 하더라도 도의적, 인간적으로 일만한 미안함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이런 건 당연히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있었던 구독자들이 화를 많이 내는 부분은 약간 이런 좀 달래주는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더 책임감 있는 자세로 무언가 이제 그들을 설득을 했다라고 하면은 너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이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위에서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어떠한 부분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주식을 소개해드릴 예정인데 아주 좋은 회사라고 생각이 드는 건 좋은데 우선순위는 저번 사고사채 참여자에게 우선순위를 드린다. 이거는 사실상 어떤 회사를 설정을 해놓고 그 회사에게 사고사채를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을 모은다는 얘기로 봐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해석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이제는 다시 한번 이 부분이 이슈가 되면서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수가 있겠죠. 보시면 최근에 구제역 관련, 쯔양 관련, 전국지문 관련 내용이 터지면서 궁금한 이야기 Y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궁금한 이야기 Y의 내용에 이런 식으로 자청과 안대장, 구제역, 게이트가 나와 있다라고 뻑가TV에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 거죠. 물론 이런 사이버 렉카 부분에 대해서 나쁜 부분도 많고 좋은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몰랐던 부분과 폭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 지켜보는 것도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자청 유니버스 부분에서 분명히 이 냉철과의 자청과 이야기가 있었던 부분도 무시할 수 없고 고알의 소름돋게도 구제역은 이미 나와 있었던 부분이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이런 일들이 있는데도 아직까지 나는 아닐 거야 라는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상당히 위험한 일에 빠질 수가 있으니까요. 꼭 기억을 해두시고 지금 일어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법적인 요소는 뭐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아닙니다. 그거는 사법기관과 금융감독원이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하지만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데 제 영상에서 올라온 분석 내용은 모두 다 금감원 공시를 기반으로 진행을 했었던 부분이기에 여러분들이 신뢰도를 90% 이상 가져가셔도 무관하다는 거 아셔야 되고요. 미리 제 영상은 1년 전에 보시고 태도를 바꾸시거나 혹은 투자를 철회하신 분들은 지금 이 상황이 상당히 다행이라고 생각되실 거고 앞으로의 투자에서도 신중하게 진행을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력지도 영상에 있는 종목들은 꾸준하게 여러분들이 추적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